외국 팀들의 연습 게임이 많아가지고 뭐 그냥 훈련보다는 연습 게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. 그 상대편 감독님이랑 다 친하신 것 같아서 뭐 시합하기 전에 뭐 그쪽 팀이랑 또 미들 속공 훈련을 같이 하고 그 다음 또 연습 경기까지 또 다 진행하게끔 되게 좋게 감독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. 이제는 웬만한 이제 감독님이 작전 지시랑 뭐 플레이 지시 내리는 건 웬만하면 다 알아들을 것 같고 이번에 가서 엄청 많이 친해져서 온 것 같아요. 되게 오랜만에 한일전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는 졌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 저희가 외국에서 전지훈련 때 훈련도 많이 했고 이제 여기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맞춰서 한일전 준비할 테니까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두산에서 다시 할게요. 안녕하세요. 두산에서 레프트백을 맡고 있는 이성민입니다. 휴가 때 연락 받았거든요. 협회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왔어요. 대표팀 됐다는 거예요. 너무 영광스럽고 즐거웠는데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처음 외국인 감독이랑 훈련해봤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처음 대표팀 들어와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너무 좋았고 모르겠어요. 저는 처음 들어와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엔 너무 좋았고 훈련도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이번에 한일전에서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인천에서 한일전 하는데 뭐 평일이라 오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직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 열심히 해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선은 뭐 외국 선수들이랑 시합에 또 많이 뛰다 보니까 볼 감각이나 이런 것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고 뭐 좀 강한 슛이나 뭐 정교한 슛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한 것 같고요. 자신감 좀 많이 진짜 찾아서 돌아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골키퍼 코치님이랑도 소통도 좀 많이 되고 이제 앞으로 더 해봐야겠지만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이렇게 외국 가서는 훈련보다는 연습 경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어서 이제 몸풀기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게임 때 직접 뭐 골키퍼가 방어할 수 있는 뭐 능력이라든지 순간순간 그런 순발력 같은 그런 것들 좀 못 배워봤던 것들, 처음 봤던 것들을 조금 배웠던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오늘 쉬고 PCR 검사하고요. 그리고 26일 날까지 휴식 취하고 26일 날 4시까지 선수촌 입촌해서 미팅하고 다음날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한일전 꼭 이겨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열심히 좀 많이 배웠고 자신도 있고요. 그리고 좀 힘든 상황에서 한 달 동안 전지훈련 와서도 좀 열심히 했고 이제 일본만 좀 바라보고 해왔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